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새뉴입니다. 오늘 달새뉴가 읽어드릴 책은 존 맥도날드의 단편 추리소설 살인의 이유입니다. 존 맥도날드는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와 더불어 미국의 냉전 시대를 대표하는 트래비스 맥기 시리즈를 남긴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추리소설 작가입니다. 그럼 달새뉴가 읽어드리는 살인의 이유 시작하겠습니다. 주드는 야적장 구석에서 그날 아침에 입화된 알루미늄판 허접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11월의 차가운 바람을 이기려고 힘들여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꼬리에 어떤 움직임이 잡히는 순간 그는 몸을 폈다. 스텔라 켈로웨이가 야적 더미 사이로 급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 누구를 시켜서 주문서를 보낼 수도 있는데 일부러 직접 가지고 오는 그녀에게 항상 그랬던 것처럼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바람을 막으려고 어깨에는 회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를 만나는 것이 즐거웠다. 그녀는 이제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었다. 그때 바람 소리 때문인지 총소리가 멀리서 낮게 들려왔다. 그 소리와 동시에 자기를 향해 급히 다가오던 스텔라의 머리가 마치 방망이로 맞은 것처럼 옆으로 휙 젖혀졌다. 그녀는 몸을 약간 틀다가 쓰러졌다. 날카로운 노쇠 폐품 더미에 한번 퉁겼다가 축축한 야적장 땅에 엎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은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갔다. 주드는 한순간 꼼짝도 못하고 60미터가량 떨어진 사무실 건물만을 바보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 직원 한 사람이 창문을 열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내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정신을 차린 주드는 그녀에게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녀의 뺨은 땅에서 떨어질 줄 몰랐고 회색 코트에는 새빨간 피가 번지기 시작했다. 크게 뜬 두 눈은 약간 찌푸려져 있었다. 약간 벌려진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있었고 마치 쥐가 난 듯이 왼쪽 다리를 떨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작업용 장갑을 벗어 던지고 그녀의 맥을 짚었다. 아직 맥박이 약하게나마 뛰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젊은 여자가 뛰어나와 스텔라 옆에 무릎 꿇고 있는 그를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빨리 구급차와 의사를 불러줘. 그가 소리쳤다. 자기가 듣기에도 이상하고 거친 목소리였다. 여자는 몸을 돌려 사무실로 뛰어갔다. 주드는 코트를 조심해서 벗기고 칼을 꺼내 흰 블라우스를 목덜미에서 허리까지 찢었다. 어깨도 옆으로 찢고 하얀 등에서 블라우스를 벗겼다. 오른쪽 어깨가 부서져 있었고 커다란 총상에서 피가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블라우스를 찢어 총상에 대고 왼손바닥으로 눌렀다. 오른손으로는 계속해서 맥을 짚고 있었다. 그리고 구급차 소리가 들리나 귀를 기울였다. 앰뷸런스가 도착했을 때도 그녀의 맥은 뛰고 있었으나 방금 전보다 훨씬 약해졌다. 눈은 흰자위만 보였고
얼굴은 창백한 것이 푸르스름한 기가 감돌았다. 구조대원들은 상처에 가제 패드를 대고 그녀를 들것에 올려 앰뷸런스에 실었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주두는 그녀가 그것을 싫어할 것 같아 앰뷸런스를 쫓아가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치워줘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했다. 앰뷸런스가 떠났고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가 모인 것 같았다. 여자들은 차가운 바람을 막으려는 듯이 팔로 몸을 감싸고 있었고 남자들은 흥분으로 눈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대형 압축기 작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주위가 조용했다. 압축기 조종사인 카코프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브레셔 고철 회사 사장인 월터 브레셔는 사람들 사이를 거닐며 소리치고 있었다. 자자, 다들 가서 일하라고. 다 끝났어. 자, 어서 가서 일하라고. 브레셔는 대머리에 얼굴엔 곰보 자국이 있는 땅딸막한 남자였다. 그는 항상 겉으로는 큰 소리를 쳤지만 종업원들은 그가 마음이 여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종업원에게 나쁜 얘기를 할 때는 직접 하지 못하고 남을 시키곤 했다. 카코프는 땅에 침을 뱉고 압축기가 있는 작업장 쪽으로 돌아갔다. 압축기는 너저란 고철들을 모아서 작고 네모진 단단한 짐짝으로 만들었다. 여자들도 추위에 몸을 웅크리면서 따뜻한 사무실을 찾아 모두 돌아갔다. 월터 브레셔는 주들을 보면서 험상궂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미스 켈로웨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등에 총을 맞았습니다. 45구경 같은 커다란 총에 맞았습니다. 그녀는 내게 주문서를 갖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브레셔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왜? 누가 뭐 때문에 내 여사모를 총으로 쐈지? 주드는 불쾌한 표정으로 그 작은 사내를 내려다봤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오고 있는 중일 겁니다. 자네도 이제 가서 일이나 하게. 이때 고철 더미에 반쯤 파묻혀 있는 회색 코트가 주드의 눈에 띄었다. 그는 몸을 굽혀 코트를 집어들었다. 코트에는 작은 총구멍이 나 있었다. 그는 코트를 사장에게 내밀었다.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과 얘기가 끝나면 병원에 가겠어요. 사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사무실 쪽으로 갔다. 주드도 그의 뒤를 따랐다. 손에 들고 있는 코트에는 아직도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는 걸음을 재촉해 사장을 사무실 문 앞에서 따라잡았다. 아무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세요. 아무도 떠나면 안 됩니다. 사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무실 안에는 여자들이 창가에 서서 스텔라가 쓰러졌던 곳을 내다보고 있었다. 스텔라의 룸메이트인 까무잡잡한 제인 타란스가 몸을 돌려 물었다. 그 애는 총에 맞았죠. 그래요. 주두가 무겁게 대답했다. 다른 여자들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스텔라의 코트를 제인에게 건네주었다. 제인이 핏자국을 보고 입술을 실룩거렸다. 그녀는 핏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코트를 접었다. 그때 경리과의 보리스 하우가 다가왔다. 그는 레슬링 선수 같은 몸을 갖고 있었지만 내성적인 사내였다. 저 주두, 사장님이 그러는데 경찰 조사가 끝나면 남은 봉급을 받고 회사에서 떠나래. 주드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유리로 칸막이가 된 사장실을 노려봤다. 사장의 대머리가 보였다. 그는 하울을 밀치고 사장실로 들어갔다. 사장 책상 앞에 서서 그가 쳐다볼 때까지 기다렸다. 브레셔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떨고 있는 것 같았다. 뭐야? 주드는 의자에 앉아 담배 불을 붙였다. 당신이 전하는 말은 들었소, 브레셔. 사장님이라고 해. 그가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나를 채용했을 때 난 경찰이었어. 알고 있어. 그리고 손이 너무 떨려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아. 이제 그런 시절은 다 지나갔어. 그리고 이곳에서 일한 만큼 했으니 내가 그만두겠어. 자네는 내가 파면시킨 거야. 사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만에 곧 그 생각을 바꾸게 될 거야. 난 누가 그녀를 왜 쌌는지 밝힐 때까지 이곳에 있을 테야. 그건 경찰 문제야. 자네가 할 일은 이곳에서 이미 모두 끝났어. 자네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그녀는 내 친구였으니 이것은 내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 그녀가 왜 총에 맞았는지 그 진상을 알 때까지 당신은 내게 주급으로 1달러만 주고 날 채용하는 거야. 난 이곳 아무데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당신은 종업원들에게 내가 묻는 말에는 전부 대답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해. 필요하다면 나를 회사 탐정이라고 불러도 좋아. 하여튼 나는 이곳에 있을 거야. 자넨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어. 주드는 책상 너머로 팔을 뻗어 브레셔의 손목을 잡았다. 8개월 동안 고철을 다루다 보니 그의 손과 팔은 마치 강철 같았다. 그는 브레셔의 손목을 책상 위로 힘껏 내리쳤다. 브레셔가 비명을 질렀다. 사장님, 내 말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군요. 당신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두 팔을 몽땅 분질러 놓을 거야. 그가 브레셔의 팔을 놓으며 말했다. 사장님의 대답을 들으면 곧 떠나겠습니다. 브레셔는 입가에 억지 웃음을 지었다. 나는 자네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네. 나는 자네의 도움을 기꺼이 받겠네. 주드는 그를 잠시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사장실을 나갔다. 그 순간 존 맥클라렌 경위와 조 호로위츠 경사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가 걸음을 멈췄다. 맥클라렌 경위가 주드를 먼저 알아보고 호로위츠 경사의 옆구리를 툭 치며 뭔가 귓속말을 했다. 두 사람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안녕, 존. 주드가 인사했다. 맥클라렌은 호로위츠를 바라보며 딴청을 부렸다. 언제부터 술주정뱅이가 경찰관의 이름을 불렀지? 새로 생긴 풍습인 모양이네요. 노조 증명서 뒤쪽에 그렇게 해도 좋다고 써있나 봅니다. 여 사무원들은 자기 자리로 가서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경찰관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맥클라렌은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더니 주드를 바라봤다. 여자가 총에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고인가? 고의적인 총격이었어. 내가 보기엔 치명상일 수도 있어. 강력계에 연락해서 그녀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하는 게 좋겠어. 호로이츠, 이 친구가 명령하는 꼴 좀 봐. 맥클라렌은 호로이츠에게 이렇게 말하고 몸을 돌려 사납게 물었다. 자넨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지? 사장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주드는 사장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난 회사를 대표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주드가 몸을 돌려 사장에게 물었다. 내 말이 맞죠, 사장님? 사장이 갑자기 기침을 하고 입술을 핥았다. 그는 놀란 눈으로 주드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요. 그의 말이 맞아요. 난 이곳 사장인데 주드 씨가 회사를 대표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맥클라렌은 주드의 더러운 작업복과 작업화를 바라보며 비웃듯이 말했다. 당신의 중요한 부하를 깨끗이 입혀야겠어, 브레셔씨. 전화 좀 씁시다. 그는 브레셔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사장실에 들어가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의 상태를 물었다. 그 다음엔 경찰 본부에 전화해서 강력계 데이비스 경감에게 전화했다. 브레셔 고출 회사에서 약 20분 전에 한 여자가 총에 맞았습니다. 병원의 인턴 말로는 중태랍니다. 강력계에서 누구를 보내셔서 저와 같이 일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가 오면 그에게 브리핑하겠습니다. 그는 사장 책상에 가서 앉은 뒤에 브레셔에게 나가라고 손짓했다. 나가서 문을 닫으시오. 주든 창가의 벽에 몸을 기댔고 호로위치는 브레셔의 책상 귀퉁이에 엉덩이를 걸쳤다. 주드가 경찰관이었다는 전력 때문에 일은 빨리 진행되었다.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야적장에는 출입구가 정문과 트럭 출입구 두 개밖에 없었다. 트럭 출입문에는 경비원이 있었고 정문 옆에 있는 홀에는 접수 개원이 있어 출입을 체크하고 있었다. 야적장 주위를 빙 둘러 2m 높이 정도의 철망이 쳐져 있었고 위에 세 가닥은 철조망이었다. 총격이 있은 후로 야적장을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야적장은 네모꼴이었다. 사무실 건물은 야적장 우측에 있었고 작업실은 야적장 뒤쪽에 있으면서 사무실 건물과 맞물려 L자를 만들고 있었다. 트럭 출입문은 앞쪽 철망에 위치한 정문 반대편에 있었고 대형 트럭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적재대 근처에는 자기 크레인이 있었다. 야적장 중앙에는 고철들이 쌓여 있었고 어떤 것은 높이가 5m나 됐다. 진술을 받는 동안 맥클라렌과 호로위치는 주드를 경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주드의 주먹은 꽉 지어졌고 얼굴의 모든 표정이 사라져버렸다. 맥클라렌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묻고 있을 때 강력계 켄트렐 형사가 도착했다. 맥클라렌은 질문을 잠시 중단하고 사건 개요를 켄트렐에게 브리핑한 후 질문을 계속했다. 자네는 미스 스텔라 캘로웨이를 얼마나 아나? 몇 번 데이트한 적이 있어. 걸프렌드란 말이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 그녀는 사무실 뒤쪽 구석에 있는 제인 타란스라는 여자와 같은 방을 쓰고 있지. 캘로웨이는 교육을 많이 받은 조용한 아가씨였지. 그녀는 이곳을 떠나 워싱턴에서 약 3년 동안 일하다가 돌아와서 이곳에 직장을 얻었어. 그녀가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약간 지난 후에 내가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야. 그녀는 내게 관심을 보였어. 부모는 돌아가셨고 캘리포니아에 결혼한 오빠가 있고 토론토에는 결혼한 언니가 살고 있어.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에서 작은 수입이 있다고 했지. 총을 맞을 만큼 원수 진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총알 맞을 만한 다른 이유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네. 자는 꽤나 여자운이 없군. 안 그래 주도?
이번엔 켄트렐이 빈정거렸다. 주두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켄트렐을 노려봤다. 맥클라렌이 그의 어깨를 잡아 몸을 돌렸다. 이상한 짓을 했다간 권총으로 패줄 거야, 주두. 주두는 꼼짝하지 않고 서서 몸에서 화가 빠져나가기를 기다렸다. 이고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벽에 몸을 기댔다. 하지만 분노는 아직도 그의 몸 안에 작은 불덩어리로 남아있었다. 그들은 모두 주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나빴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루이사벨 경찰의 투신에서 6년을 근무했다. 그는 진급이 매우 빨랐고 데이비스 경감에 강력계에 배속되었다. 루이사 베일은 인구 20만의 소도시로 사람들은 그가 전도가 유망한 경찰관이며 책임 있는 지위에 오를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자기 일을 좋아했으며 맡은 일은 훌륭하게 수행했다. 경찰에 투신한 후 6년이 지나서 그는 캐리 에이미스와 약혼했다. 그녀는 날씬한 금발 미녀로 시의 고위 공무원의 무남 동료였다. 두 사람은 약혼한 지 두 달 후에 결혼했다. 그녀는 이상하다고 할 만큼 결혼을 서두르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5주일이 지난 후 버뮤다로 신혼여행을 갔다 온 지 3주일이 지났을 때 집에 돌아온 주두는 캐리가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의 총에 맞아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자는 캐리의 머리를 두 방 쏘고 난 다음 자기 머리에도 한 방을 쐈다. 캐리는 즉사했고 남자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5일 후에 죽었다. 주두는 그때의 부엌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그와 캐리가 애써서 장만한 비닐 바닥에 엎어져 있었는데 남자는 죽은 캐리의 다리에 머리를 얹은 괴기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주두는 나중에서야 많은 사람들이 캐리와 그 남자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하루라도 빨리 결혼시키려고 서두른 것이었다. 딸이 사귀던 남자는 직업도 불안정했고 위험한 성격의 사내였기 때문이다. 장례가 끝난 지 두 달 뒤에도 그는 근무를 계속했다. 그러나 그는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는 그날의 처참한 장면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경찰 근무 중에 마주쳤던 피비린내 나는 장면들이 그 일과 겹쳐서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그 두 달 동안 그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끊임없이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켰고 그 기억들은 술을 마셔야지 잊을 수 있었다. 처음에 그는 한 달 근신 조치를 받았고 한 달 후에는 다시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근신 기간은 6개월이었다. 그가 오랫동안 망각의 시간 속에 처박혀 있다 나타났을 때는 근신 기간이 3주일이나 지난 후였다. 그는 무기한 근신 명령을 받았다. 게다가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해서 완전히 거지꼴이었다. 그 다음은 제대로 기억할 수가 없었다. 자기를 향해 병실 바닥을 기어오던 끈적끈적한 물체와 사람들이 자기를 침대에 묶으려 하던 것이 희미하게 기억날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는 상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디서 본 듯한 홀쭉한 모습의 얼굴이 유리창에서
눈살을 찌푸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머니에는 동전이 있었다. 그는 술집이 열기를 기다렸다가 맥주를 사서 입에 머금었다. 그때 바 뒤쪽에 있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바로 상점 유리창에 비쳤던 그 얼굴이었다. 그 순간 그는 맥주를 바닥에 뱉고 바를 떠났다. 그는 사회사업 기관에서 몸을 씻고 구세군에서 양복과 구두를 얻어 신었다. 하지만 이제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집을 판 돈은 오래전에 없어졌다. 이틀 후에 이곳 사장인 브레셔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그를 채용했다. 브레셔는 그가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장시간 노동에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그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는 야적장에서 일을 배우며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다. 무거운 철판들은 장갑 낀 손을 갈랐고 몸이 약해 한 시간만 일해도 금방 쉬어야 했다. 브레셔가 가불해 준 돈으로 싸구려 방을 얻었고 약한 위가 소화시킬 수 있는 식료품을 샀다. 한 달 후에는 눈이 맑아졌고 쉬는 시간이 적어졌다. 일을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자 몸에 살이 붙기 시작했다. 그는 고집스럽게 자기 몸을 혹사시켰다. 그리하여 밤이 되면 녹초가 된 몸으로 침대에 쓰러져서 악몽을 꾸지 않고도 잠을 잘 수 있었다. 얼마 동안은 고철 출하 작업 지시서를 남자 사무원이 갖고 왔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여자가 갖고 오기를 시작했다. 여자는 지시서를 갖고 와서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건네주곤 했다. 주두는 점점 그녀의 웃는 모습과 걷는 모습이 좋아졌다. 그는 차츰 야적장에서 일한 것만으로는 잠에 골아떨어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는 저녁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리고 캐리의 기억을 떨쳐버리기 위해 재미없는 영화를 보거나 자기 방에서 책을 읽어야 했다. 그는 책장에 어른거리는 캐리의 모습을 없애려고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제 더 이상 캐리의 기억과 싸우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캐리가 아니라 야적장으로 작업 지시서를 갖고 오는 그 여자의 얼굴이 책장에 어른거렸다. 다음날 그는 그녀를 어색한 목소리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녀는 부끄러워한다든가 거만하게 굴지 않았다. 그녀는 즐거운 표정으로 초대에 응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녀가 자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주드는 자신의 상처가 치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오빠가 경찰 본부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를 다시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그 일을 얘기하려 하자 그녀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 얘기하려며 말을 막았다. 그녀를 만나는 일은 이제 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피난처였다. 그러나 그녀를 만나면 어쩐지 어색했고 자신이 없었다. 과거의 누가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커다란 스푼으로 몽땅 퍼가서 이제 남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차츰차츰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생활의 즐거움을 느껴가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작업 지시서를 갖고 오던 그녀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고철 더미에 몸이 튕겨서 나갔고 작업 지시서는 바람에 날려가 버렸다. 야적장에서 주드는 상황을 설명했다. 아까보다 훨씬 침착해 보였고 말투도 여유가 있어 보였다. 난 이곳에 서 있었죠. 그녀가 내게 왔을 때 난 이 철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쪽 더미로 옮기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난 그녀가 오는 것을 보고 철판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경위님이 서 있는 곳쯤에 왔을 때 총에 맞았습니다. 그녀는 총의 힘에 몸을 반쯤 틀면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저 노쇠 더미에 옆으로 퉁겼다가 고개를 옆으로 하고 엎어졌습니다. 그녀가 총에 맞을 때 어느 쪽을 향하고 있었나? 확실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고철들이 많다 보니 똑바로 걷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걷고 있었어요. 아마 몸을 약간 왼쪽으로 돌리고 나를 보며 거의 정면으로 향해 오고 있었을 겁니다. 맥클라리는 펠트 모자를 벗고 이제 막 벗겨지기 시작하는 머리를 긁었다. 그는 스텔라가 걸어왔던 쪽을 바라봤다. 총알도 그쪽에서 날아온 게 분명했다. 조두, 자네 머리가 어떻게 됐어? 총알은 사무실 뒤쪽, 작업장 뒤쪽, 아니면 고철 더미 뒤에서 날아왔어. 자네가 머리만 제대로 썼더라면. 주드는 딱딱한 미소를 지었다. 언제부터 경찰관 나리가 술주정뱅이의 이름을 불렀죠. 맥클라렌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쓸데없는 일로 시간 낭비 말자고. 총소리가 멀리서 난 것 같던가. 20 내지 30미터 밖에서 들린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45구경 권총으로 그 이상의 거리에서 명중시킨다는 것은 어려우니까요. 게다가 그녀는 총을 쏜 놈과 나 사이에 있었고 30미터 이상이었다면 그녀가 먼저 쓰러지고 총소리는 나중에 들렸겠죠. 그러나 그녀가 쓰러진 것과 총소리가 들린 것은 동시였습니다. 이치에 다는군. 호르위츠가 중얼거리다가 맥클라렌에게 가서 귓속말을 했다. 맥클라렌은 주드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자네를 쏘려던 것이 잘못되어 그 여자가 맞았을 가능성은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가능성은 있는 얘기지만 어쩐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최근에는 적을 만들지 않았고 누가 옛날 일로 날 없애려고 했다면 전에 내가 술 취해 있었을 때 쉽게 없앨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자네와 사귀는 게 싫어서 자네를 없애려다가 그녀를 맞췄는지도 모르지. 그녀가 남자친구 얘기는 안 했어. 몇 녀석이 치근덕거렸다는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알던 남자가 이곳에서 근무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호치 올리버라는 남자입니다. 여자가 총에 맞았을 때 그 사람은 어디 있었나? 그 얘기는 경위님이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틈이 없었습니다. 맥클라렌은 그에게 다가가서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무슨 꿍꿍이 속인진 모르지만 브레셔의 말이 자네가 회사를 대표한다니까 싫어도 자네와 상대를 하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똑똑히 알아도 자네는 경찰이 있을 때부터 자네 마음대로 수사하길 좋아했지. 이번엔 그런 짓을 하지 마. 우리를 방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알았어? 지금 내가 필요합니까?
맥클라렌은 고개를 저었다. 주드는 옷장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캘로웨이요?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인턴이 말했다. 환자 가족을 대하는 식으로 날 대하지 마, 이 친구야. 난 회사를 대표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야. 진짜 상태가 어때? 인턴은 어깨를 으쓱했다. 속이 엉망입니다. 총알이 어깨뼈를 박살내서 두 조각이 났습니다. 한 조각은 우측 폐를 뚫고 살까지 박혔습니다. 다른 조각은 폐를 관통한 후에 내장에 구멍을 내고 왼쪽 엉덩이 뼈 위로 나갔습니다. 어깨뼈 조각이 등골에 박혔는데 피해가 어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10분 전에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혈을 두 번이나 했는데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등골에 피해가 없다 해도 쇼크 때문에 앞으로 12시간을 견딜 확률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혹시나 그녀가 정신을 차릴까 해서 병실을 경찰관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이미 경찰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이곳으로는 앰뷸런스 안에서나 수술 전에 의식이 돌아온 적이 있나? 아니요. 그녀를 보고 싶습니까? 물론이지. 병상 옆에서 노트와 연필을 들고 앉아있던 나이가 지긋한 경찰관이 주드를 알아보고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안심해, 존스. 보기만 할 테니까. 그는 침대 옆에서 그녀를 내려다봤다.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가 약간 있었고 낮은 숨을 빠르게 몰아쉬고 있었다. 두 눈은 꼭 감고 있었는데 눈이 머릿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콧날이 날카로워 보였고 머리카락은 부석부석한 것이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 같았다. 입술은 메말라 있었다.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있었는데 고른 아랫니 너머로 혀끝을 내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면서 총알이 자기를 노린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총을 쏜 놈과 자기가 맞닥뜨려야만 한다는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스텔라 켈로웨이가 살든 죽든 그놈의 얼굴을 자신의 주먹으로 힘껏 내려치고야 말리라. 그를 바라보고 있던 존스 경찰관이 말했다. 자네 좋아보여. 술은 끊었나? 주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에게 대신 퍼부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아무 관계도 없어. 관계가 없고 말고. 그때 스텔라 켈로웨이의 아래턱이 벌어지며 숨을 더욱 빨리 몰아쉬기 시작했다. 존스는 그녀 쪽으로 의자를 가까이 끌고 갔다. 미스 켈로웨이, 스텔라? 그가 급하게 소리쳤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주드는 몸을 돌려 병실에서 나왔다. 오후 5시가 되자 사원들은 진술을 끝내고 몸수색을 당한 후에 전부 현장에서 떠났다. 병원에 보고를 받은 데이비스 경감은 현장에 인원을 더 배치했고 주드가 병원에 간 사이에 두리아 반장이 잠깐 얼굴을 들이밀었다. 수사는 세 가지 각도로 좁혀졌다. 첫째, 총이 발사된 시간에 사람들의 위치. 둘째, 무기의 행방. 셋째, 총은 켈로웨이를 향해 쐈나, 주드가 목표였나. 그리고 그 이유는. 6시가 되자 회사원 중에 남은 사람은 사장과 경비원과 주드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진술을 끝내고 집에 있으라는 경고를 받고 떠났다. 주드는 맥클라렌이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피곤을 느끼지 않았다. 배도 고프지 않았다. 그는 무표정하게 서서
맥클라렌, 호로위츠, 켄트렐이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이 상태로 몇 시간이 더 있어도 피곤할 것 같지 않았다. 이때 조명등을 단 트럭이 도착했다. 트럭은 불을 밝혔고 브레셔와 경비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권총을 찾기 시작했다. 경찰관 두 명은 금속 탐지기를 갖고 사무실 내에 권총을 숨길 만한 곳을 수색했다. 주드는 범인이 권총을 숨기지 못했을 고철 더미들이 어느 것인지 일일이 맥클라렌에게 알려줬다. 호로위치는 수색해야 할 나머지 고철 더미들을 바라보고 푸념을 늘어놨다. 이거야 집단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게 낫겠군. 주드는 호로위치와 같이 일을 했는데 사건 당시 회사에 있던 63명 중 알리바이가 없는 사람은 14명이었다. 용의자 중에는 브레셔 사장, 카코프, 제인 타란스, 호찌 올리버, 그리고 경비원인 펜 워시가 끼어 있었다. 나머지 9명의 용의자는 접수계원, 여자 화장실에 있었다는 여자 속기사,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크레인 기사,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사장의 사환, 계단 옆에 음료수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는 격리원 보리스 하우, 그리고 알루미늄 판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인부 두 사람과 야적장에 있던 인부 두 사람이었다. 밤 10시가 되자 교대 경찰관들이 도착했고 수색하던 경찰관들은 집으로 갔다. 맥클라렌은 내일을 위해 잠을 자두라고 호로위치를 집에 보냈다. 맥클라렌도 지쳐서 곧 쓰러질 것 같았다. 새벽 3시가 되자 더 이상 찾을 곳이 없었다. 권총을 감췄을 만한 고철 더미는 고철을 한 개씩 드러내어 다른 곳에 쌓았다. 사람들은 부르튼 손과 손목을 만지며 허리를 짚었다. 브레셔는 자정에 집에 돌아가고 없었다. 맥클라렌은 정문을 지키는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찰관은 전부 집에 보냈다. 맥클라렌은 사장실의 불을 밝게 밝혔다. 그리고 창백하고 주름진 얼굴로 사장 의자에 앉아 야적도에 붉은 연필로 표시를 했다. 주드는 무표정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맥클라렌은 표시한 지도를 주드 쪽으로 밀었다. 진심으로 네 의견이 듣고 싶은가 존. 자네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 주드. 우린 한때 좋은 친구였어. 그런 적도 있었지. 내가 타락해서 경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좋은 친구였지. 맥클라렌은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린 좋은 친구였어. 한 번은 월스트리트 시공창에 빠져있는 자네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씻기고 재운 적이 있지. 아침에 자네가 자고 있을 때 난 출근했어. 자넨 나중에 일어나서 내 엽총 세 자루를 갖고 갔지. 나는 $88를 내고 다시 그 총들을 찾아와야 했어. 다음번엔 탁상 시계와 마누라의 은식기를 갖고 가서 잡혀먹었어. 그땐 $200가 들었어. 난 계속해서 돈을 댈 수가 없었지. 주드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 존. 미안해. 내가 그 돈을 갚을게. 저축한 돈이 약간 있어. 미안하네. 괜찮아. 잊어버려. 이 도면 좀 봐. 야적장과 사무실 등 모든 게 다 나타나 있어. 이 14개의 동그라미가 보이지? 총을 쐈을 때 알리바이가 없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위치야. X 표시는 그녀가 쓰러진 곳이고 이 커다랗게 원을 그린 지역이 범인이 총을 쏠 수 있었던 곳이야. 놈이 자네를 겨냥했던가
그녀를 겨냥했던가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분명히 이 원 안에서 쌌어. 그런데 내 말을 들어보라고. 이 도면을 보면 제인 타란스, 경비원, 접수계원, 화장실에 있었다는 여자, 보리스 하우, 그리고 알루미늄 판을 하역하던 인부 두 사람은 이 총을 쏜 지역에 갈 수 없었어. 갔더라면 남의 눈에 띄었을 테니까. 그렇다면 남는 용의자는 일곱 사람이야. 브레셔 사장과 사환, 호찌 올리버, 카코프, 야적장에 있던 두 사람, 그리고 크레인 조종사. 압축기 조종사인 카코프는 제외시켜도 돼. 압축기 소리는 총소리가 들린 뒤에도 났는데 압축기는 조종사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 훌륭해. 나는 사완도 제외시킬 참이야. 그 녀석은 하도 멍청해서 권총의 어느 쪽을 잡는지도 모를 거야. 자, 그렇다면 남는 사람은 다섯이야. 브레셔 사장, 호찌 올리버, 크레인 조종사인 그리고 야적장에 있던 반스와 쇼츠. 물론 두 사람 이상이 짜고 한 일이라면 이런 것은 전부 소용이 없어. 자, 그러니 이제 필요한 것은 흉기와 동기야. 권총을 담 너머로 던진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 세밀하게 조사했어. 슈퍼맨이라도 우리가 조사한 곳보다 멀린 던지지 못했을 거야. 그렇다면 아직도 이 안에 있단 말이야. 내 부하들이나 여자 경찰관들이 45구경 권총을 숨길 만한 곳을 놓치지 않았다면 그래. 내 부하들이 놓치진 않았을 거야. 창밖에 트럭이 지나갈 때 트럭 위로 던졌다면 어떻게 되지? 맥클라렌은 잠깐 생각이 잠겼다. 술 때문에 머리가 나빠지진 않았군. 그 가능성도 조사해 봐야 하겠군. 한 가지 더 있어, 존. 그 총알은 몸에 닿는 순간 쪼개졌어. 그것은 미리 총알에 손을 댔기 때문이야. 내 생각은 누가 탄두 끝을 줄로 쓸어 금을 그어놨을 것 같아. 그 말은 목표가 누구건 총에 맞으면 반드시 죽기를 바랐다는 말이 돼. 안 그래? 계속해. 그런데 45구경 권총 탄환 끝을 줄로 쓸어서 깊은 금을 그으면 탄도에 이상이 생겨. 그 짓을 할 만한 놈이면 유효 사거리가 짧아진다는 것도 알았을 거야. 총알은 그녀가 내게서 약 12, 13m가량 떨어져 있을 때 그녀의 등을 맞췄어. 그만한 거리에서 날 맞추려면 정상적인 총알이어야 했을 거야. 따라서 놈은 그녀를 겨냥했지 날 겨냥한 게 아니야. 그러니 이 사건의 동기는 내가 아니라 그녀의 죽음에서 찾는 게 옳다고 생각해. 맥클라렌은 입술을 깨물었다. 좀 신빙성이 약한 이론이지만 염두 둘게. 자네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전에 그녀부터 조사하지. 이 호찌 올리버란 친구는 어때? 그녀가 과거에 알고 있던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은 관계없는 것 같아. 깨끗하게 생긴 친구인데 과거 경력도 좋아. 그 사람도 워싱턴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국방성에서 근무했어. 그는 켈로웨이가 자기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자로 좀 아는 사이라고 하더군. 속기사로 잠깐 근무하다가 문서 보관소에서 근무했대. 그녀가 총에 맞은 일로 근심스러워하더군. 걱정하는 빛이 역력했어. 그는 남에게 빚진 것이 없고 애인도 있는 데다가 2주일 전에 봉급이 인상됐어. 그러한 사실들은 그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들이라네. 그게 사실인지 조사는 하겠지만 사실일 거란 생각이 들어. 난 브레셔 사장은 남을 쏠 만한 위인이 못 된다고 생각해. 큰 소리만 뻥뻥치는 약한 사람이라고 과소평가하지 마. 그런 사람이 구석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가 하는 꼴로 봐서는 자네가 이 일을 맡겠다고
그에게 강요한 것 같더군. 어떤 면으론 자네를 나무랄 생각이 없어. 그녀는 자네에게 가다가 총에 맞았으니까. 맥클라렌이 스텔라가 벌써 죽은 투로 말하는 바람에 주두는 가슴이 섬뜩해지며 어쩔 줄을 몰랐다. 맥클라렌이 계속 말을 했다. 이 브레시란 친구가 스텔라에게 추근을 대다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퇴짜를 맞았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런데 그녀가 자네를 좋아하게 되니까 참을 수 없었던 거야. 자기를 퇴짜 놓은 여자가 하찮은 일꾼을 좋아하다니. 전에 그가 스텔라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본다던가 하는 것은 못 봤나? 주두는 주먹을 꽉 쥔 손을 내려다봤다. 존, 난 오랫동안 안개 속을 헤맸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해. 지금은 그 안개 속에서 빠져나왔겠지. 완전히 빠져나왔어. 사장 전화는 외부와 통화가 가능해. 병원에 전화해서 스텔라가 어떤가 알아보겠네. 자네 이름을 빌려도 괜찮겠지. 주두가 자기를 맥클라렌 경이라고 하자 인턴이 전화를 받았다. 상태에 변함이 없습니다. 혈장을 두 번이나 더 수혈했지만 체액을 너무 빨리 잃고 있어서 곧 수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드는 전화를 끊고 내용을 맥클라렌에게 전했다. 자네 고단한가 주두? 아직은 괜찮아. 여기 호찌 올리버의 주소가 있어. 그는 쾌턴가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 난 법대로 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니 자네가 혹시 가서 흔들어서 뭐가 튀어나오나 살펴보란 말이지. 그런 얘기야. 하지만 말썽이 나도 난 모른다고 할 거야. 난 브레셔에게 가서 다시 조사를 해야겠어. 호찌 올리버는 잠을 자다가 나온 듯 눈이 부석부석했다. 복도의 불이 눈에 부신 듯이 그는 눈을 끔뻑거렸다. 아, 자네군, 주두, 어쩐 일인가? 주두는 아파트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다. 잠깐 기다려, 자네가 이럴 순... 주두는 커다란 손을 펴서 그의 가슴을 밀었다. 그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거실 소파에 발이 걸려 걸터 앉았다. 올리버는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며 주두를 바라봤다. 여기서 네놈을 내쫓겠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몸이 호리호리했으나 목과 뼈마디가 굵었다. 그는 소파에서 튀어오르며 팔을 휘둘렀다. 주두는 그의 왼 주먹으로 상대가 휘두르는 오른 주먹을 잡으며 오른팔로 왼손 훅을 막았다. 올리버가 다시 팔을 휘둘러 오른 주먹으로 그의 뺨을 약하게 때렸을 때 그는 올리버의 턱을 살짝 때렸다. 마치 찰흙더미를 담벼락에 던진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주두는 올리버를 잡고 소파에 살살 눕혔다. 서랍장의 두 번째 서랍 속에 서류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별거 아니었다. 개인 편지 묶음이 한다발, 워싱턴 루이사 베일, 디트로이트 및 기타 미국 전역의 주소들이 적힌 주소록들이었다. 서랍장 위에는 아름다운 금발 여자의 커다란 사진이 있었다. 예전의 캐리 모습과 비슷했다. 주드는 캐리 생각을 하면서도 슬픔을 느끼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새삼 놀랐다. 마치 캐리와 결혼했던 남자는 자기가 아닌 좀 더 젊고 연약한 주두인 것 같았다. 그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고 가서 앉았다. 잠시 후에 올리버는 눈을 뜨고 신음소리를 냈다. 그가 몸을 세우려고 했다. 주두는 팔을 뻗어 그를 눕혔다. 진정해. 올리버는 자기 턱을 만지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무엇으로 내 턱을 쳤지? 해머로 쳤어? 턱이 아플 거야. 자네도 알겠지만 난 회사를 대표해서 미스 캘로웨이 총격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그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죽을 가능성이 높아. 당신은 그녀를 워싱턴에서 알았어.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동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아는 게 있어. 올리버는 몸을 세우고 커피 테이블에 있는 담배에 손을 뻗었다. 그는 주두에게 담배를 한 대 줬고 주두는 두 사람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봐 주두, 난 그녀를 워싱턴에서 알았다 뿐이야. 우리 두 사람은 같은 부서에서 일했어. 군수품 조달 부서였지. 우린 점심을 두 번 같이 먹었고 오후에 국방성 안에 있는 매점에서 콜라를 같이 마신 적이 몇 번 있어. 그녀는 조용하고 좋은 아가씨였어. 대단히 깔끔하고 공손했지. 업무도 잘하는 것 같았어. 그녀에 대해 아는 건 그뿐이야. 난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저기 있는 게 그녀의 사진이야. 워싱턴의 그녀 친구들도 알고 있나? 그녀가 같은 사무실 여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물론 봤어. 그리고 언젠가 어느 호텔에서 그녀를 본 적도 있어. 그녀가 춤을 추고 있었는데 남자는 어떻게 생겼나 생각나지 않고 다만 남자의 키가 그녀보다 작다고 생각했던 게 기억나. 그뿐이야. 주드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머리를 흔들었다. 때려서 미안해, 올리버. 올리버는 어깨를 으쓱하고 미소 지었다. 나도 자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 감정은 없어. 주드는 건너편 벽을 바라보다가 들고 있는 담뱃불을 내려다봤다. 자네 고향이 어디야? 디트로이트야. 국방성에서 일하기 전에는 시시한 자동차 부속품 제조회사에서 기계 도안을 그렸어. 디트로이트엔 가족이 있어? 있어.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들은 내 생애를 너무 좌지우지하려고 해.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야. 난 이곳저곳을 다녀봤는데 이곳이 좋아. 나에게 알맞아. 여기 있길 잘했다고 생각해. 이곳에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면 알리스는 만나지 못했을 거야. 자넨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나? 좋아해. 봉급도 결혼해서 살만 하고. 아참,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게 있어. 자네는 교육도 받은 사람 같은데 왜 야적장에서 무거운 철판을 지는 막노동을 하지? 주두는 웃지 않고 대답했다. 체력 단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치자고. 주두는 일어섰다. 잠을 더 자. 아침엔 턱에 멍이 들어있을 거야. 주두가 사장실에 앉아있는데 사장이 부스스한 얼굴로 들어와서 주두 앞에 다가섰다. 잘했더군. 아주 잘했어. 내게 강요해서 자기가 회사 대표로 수사를 담당하게 만들어 놓고 맥클라렌이라는 깡패가 새벽 3시에 자는 사람을 깨워서 쓸데없는 질문이나 하게 하다니. 아이들은 잠을 깨서 자지 못했고 마누라는 골치가 아프다고 야단이야. 봉급 주는 게 아까워. 주드는 맥클라렌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갔다. 올리버는 깨끗해. 브레셔는 어땠어? 그도 깨끗한 것 같아. 어젯밤에 크레인 조종사인 라버리도 만났어. 어젯밤이 아니라 오늘 새벽 5시였지. 그도 깨끗한 것 같아. 라버리는 압축기 조종사인 카코프가 담배나 한 대 피우라고 했다는군. 라버리가 조종하는 크레인이 카코프의 압축기보다 이를 앞서는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면 카코프가 라버리에게 크레인에서 내려와서 담배나 피우라고 손짓을 한다는군. 만일 라버리가 범인이라면
카코프가 운 좋게도 알맞은 시간에 담배를 피우라고 해서 밖에 몰래 빠져나가 총을 쏜 후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카코프에게 물었더니 라버리의 말을 뒷받침하더군. 그런데 카코프에겐 정가가 있어. 1973년에 절도로 1년을 살았어. 자기 말로는 그 후로는 법을 지키며 살았다는군. 압축기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게 틀림없어? 압축기는 소리가 요란해. 그녀가 총에 맞은 후에 내가 그녀의 맥을 짚었는데 그때 압축기 소리가 끊겼어. 압축기가 작동을 하려면 기계에 사람이 꼭 있어야 해. 오전 중에 그들은 반스와 숄츠를 한 시간씩 심문했으나 별다른 결과가 없었다. 사장은 일에 지장이 있다고 투덜댔다. 점심때 주드는 제인 타란스를 데리고 포장마차 식당에 갔다. 그녀는 울어서 눈이 부어있었다. 그녀가 점심시간 직전에 병원에 전화했는데 스텔라의 병세에는 차도가 없다고 하더라고 했다. 제인, 당신은 스텔라와 같은 방에 하숙하고 있죠. 지피는 게 없어요. 지난 며칠 동안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진 않았나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이상했던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 밤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약간 얼이 빠진 사람 같았어요. 그날은 당신과 데이트하기로 한 날이에요. 생각나세요? 그녀는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정신을 딴 데 팔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옛날에 사귀던 남자 문제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떤 생각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서 끝까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예전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내가 계속해서 놀리니까 신비스러운 미소만 지으면서 나보고 앉아서 불꽃놀이나 잘 구경하라고 하더군요. 주드는 커피를 저으면서 말했다. 그녀가 그때 말을 했더라면 당신은 그녀가 총에 맞은 이유를 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녀가 눈을 커다랗게 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동기가 없어요. 그것만이 동기에 대한 유일한 단서인 셈이죠. 그녀가 하겠다는 전화는 했어요. 아니요. 다음 날도 그녀는 당신과 데이트하고 돌아왔어요. 행복에 겨워서 종달새처럼 조잘대더군요. 날 깨우더니 전날 밤에 생각하려 한 것이 생각났다고 했어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자기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제인, 제발 그녀가 그때 한 정확한 말을 생각해봐요. 당신이 한 말도 생각해보고요. 그때 일이 이 사건의 대답인지도 모르겠어요. 주드는 야적장에 돌아가서 맥클라렌을 만났다. 맥클라렌은 일이고 뭐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겠다고 했다. 맥클라렌은 증거를 보면 다섯 명 모두 범인이 아닌 것 같지만 어쩐지 범인이 그 속에 있는 것도 같다고 했다. 그는 잠을 자면 머리가 맑아질 거라며 주드에게도 잠 좀 자라고 했다. 주드도 다리가 무거운 게 눈꺼풀 속에 모래가 있는 것 같았으나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맥클라렌에게 제인과의 대화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맥클라렌이 제인도 심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그가 얻은 정보는 너무 애매했다. 그는 음료수대 옆에서 수첩을 꺼내 그 내용을 다시 읽었다. 올리버가 계단을 내려와서 그를 보고 웃었다. 내가 당한 얘기 들었어? 아니. 총격 사건으로 사장이 기분이 상한 모양이야. 화살을 나에게 돌리더라고. 난 이제 그의 총애를 받는 사원이 아니야. 난 이제 회사 돈을 4만 달러나 낭비한 몹쓸 놈이 돼버렸어.
호찌 올리버는 음료 숫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셨다. 그가 몸을 일으키자 주드가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나는 기계공학의 경험이 있어서 그 일을 자청했지. 그 일이란 국방성의 혼합 고철 입찰에 참여해서 따낸 다음 고철을 싼 노동력을 이용해 분리 압축해서 이익을 보고 다시 팔자는 것이었어. 난 사장에게 내가 돌아다니면서 싼 값에 고철을 사서 다시 팔 수 있다고 했지. 사장은 내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지금까지 쓴 4만 달러가 아깝다는 거야. 스텔라가 총을 맞았을 때 난 그 일을 보고 있었어. 그 일이라니? 베트남 전에서 사용한 2,000개 잉여 물자야. 컴퓨터 비슷한 잉여 물자인데 한 개 20달러씩에 내가 따냈지. 그것이 지금 작업장 건물 뒤쪽에 있어. 난 그것을 이익을 보고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나를 미친놈으로 보고 정상적인 고철 장사나 할 것을 그랬다는 거야. 주드는 다시 침대 옆에 서서 죽음의 그늘이 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시무룩한 모습으로 그녀의 메마른 입술과 시트 밑에 있는 말라 보이는 몸뚱이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병원 아래층에서 다시 근무하러 나온 맥클라렌에게 전화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털어놨다. 맥클라렌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주드의 계획에 귀를 기울였다. 주드는 야적장으로 나가서 우는 얼굴로 사장실에 들어갔다. 의사 말이 미스 켈로웨이의 상태가 좋아졌대요. 내일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는군요. 그는 그 얘기를 제인, 카코프, 올리버, 교환, 경비원, 그리고 사환에게도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전부 기쁜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은 잘 됐다고 하면서 켈로웨이는 좋은 여자라고 했다. 맥클라렌과 호로이치는 사장실에 앉아 사무실을 내다보고 있었다. 사무실 천장의 불빛이 사무실에 놓인 책상들을 비추고 있었다. 주드는 책상으로 다가와서 맥클라렌의 담배에 손을 뻗었다. 처음엔 담배값을 놓쳤다가 두 번째야 겨우 잡았다. 맥클라렌이 갑자기 고개를 쳐들었다. 자네 언제 잠을 잤지 주드? 오랫동안 못 잤어.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가서 자.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아 존. 난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야. 우리가 켈로웨이에게 세운 보초는 쓸만한 사람이겠지? 주드가 물었다. 두 사람은 그가 우리라고 한 말에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드를 동료로 인정한 것이다. 최고로 우수한 사람으로 보초를 세웠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수한 형사들을 붙였어. 올리버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 그는 지금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뭘 잘못해서 사장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고치고 있나 봐. 세 사람이 할 일 없이 담배만 피우면서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흘렀다. 맥클라렌은 부하를 시켜서 담배와 커피를 더 사오게 했다. 전화가 걸려왔을 때 맥클라렌은 재빨리 낚아챘다. 뭐? 물론 잡아야지. 놓치지 마. 이리로 당장 데리고 와. 수고했어. 그는 전화를 끊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혹시나 해서 내가 버스 정거장 철도역 그리고 두 개의 다리에 형사들을 잠복시켰어. 미행하던 형사가 놓치는 경우를 대비했던 거야. 앤더스가에 있는 다리에서 잠복하던 워커가 카코프가 자기의 털털이 차를 몰고 마을을 빠져나가려는 것을 잡았다는 거야. 워커가 그를 데리고 오는 중이야.
우린 카코프에겐 미행조차 붙이지 않았어. 압축기 소리 때문에 그를 용의자 선상에서 뺐거든. 주드는 피곤한 기운이 가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팔의 근육이 툭 붉어졌다. 이것이 시작인지도 몰라. 이것일 수도 있어. 카코프는 의자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당신들은 잘못 생각한 거요. 내게 전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고 그 후로는 올바로 살아왔소.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내게 불리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범인을 잡지 못하면 내게 뒤집어 씌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나는 총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주드는 그에게 다가서서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쳤다. 그가 쓰러지자 그를 일으켜서 의자에 다시 앉혔다. 카코프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래봐야 소용없어. 난 아는 게 없으니까. 주드는 맥클라렌을 바라봤다. 맥클라렌은 머리를 흔들었다. 바닥에서 카코프의 가방을 조사하고 있던 호로위츠가 일어섰다. 아무것도 없어, 존. 공구와 철사와 옷가지밖에 없어. 그 외에는 깡통이 든 돈 100달러와 여자 사진뿐이야. 날 구속할 거요? 그래. 지금은 아무런 용의점도 없지만 구속시킬 만한 건수는 찾을 수 있을 거야. 맥클라렌이 차가운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들고 갈 필요는 없겠지. 경찰서에 가는 길에 내 짐들을 내 방에 갖다 놓고 옷이나 갈아입고 가게 해줘요. 주드의 머리 안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렸다. 뭔가 이상했다. 카코프는 왜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고 있을까? 녀석은 지나치게 아무것도 아닌 척 행동하고 있었다. 그는 맥클라렌을 흘끗 봤다. 그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호로위치도 마찬가지였다. 주드는 자기가 혹시 잠을 못 자서 이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는 카코프의 가방으로 다가서서 내용물을 다시 살펴봤다. 렌치, 낡은 마이크로미터, 흰색의 가느다란 철사 다발이 있었다. 이런 것을 카코프는 집에 갖다 놓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 바로 이거야. 갑자기 많은 그림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갑자기 그의 맥박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생각해봤다. 틀림없었다. 맥클라렌이 날카롭게 물었다. 왜 그래, 주도? 그런 모습은 전에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잠깐만 내가 하는 대로 놔둬. 카코프를 여기 붙잡아도 난 작업장에 갔다 올 테니까. 그가 작업장에 들어갔을 때 널빤지를 떼어내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올리버가 작은 상자를 열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빈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올리버가 얼룩이 묻은 더러운 얼굴을 들고 웃었다. 밤일을 좀 하고 있어. 이 상자들을 전부 열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봐야겠으니까. 빨리 파악하지 않으면 사장이 내 봉급에서 4만 달러를 제하려고 들 거야. 올리버 뒤에는 물건이 잔뜩 든 삼베 포대가 있었다. 주드는 그것을 발로 차며 물었다. 이건 뭐야? 기계 안에서 빼낸 철사야. 쓸모없는 것이지만 상자를 연 김에 떼어냈어. 주드는 미소를 지었다. 과로하지 말게. 그는 사무실로 돌아갔다. 맥클라렌이 무엇이냐고 묻는 듯한 눈길을 보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전화 교환을 불렀다. 그는 알리바마주 버밍햄에 있는 스토퍼 주식회사 사장을 대달라고 했다. 교환수가 기다리라고 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놨다. 호로위츠가 물었다.
자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알리바바라니 무슨 일이야? 맥클라렌이 말했다. 그를 내버려둬. 카코프의 표정을 보라고. 카코프는 몸을 움츠리며 창백한 얼굴에 입을 더욱 굳게 다물고 있었다. 스토퍼라는 사람이 전화에 나왔다. 주두가 몇 가지 질문을 하자 그가 대답했다. 나는 그런 질문에 대답할 만한 지식이 없소. 그때 생산 책임자는 제임스 비슨이란 사람인데 지금은 퇴직했지만 아직도 이곳에 살고 있소. 그 사람에게 전화해봐요. 잠시 후에 주두는 비슨과 통화할 수 있었다. 비슨이 하품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두가 경찰 문제라고 하자 비로소 정신을 차린 듯 금방 말투가 달라졌다. 비슨 씨, 당신이 스토퍼 회사에 근무할 때 정부 조달 번호 W1800-ORD3255 작업을 했습니까?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달 번호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제품이었습니까? M-18 컴퓨터였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하지만 그게 경찰과 무슨 상관이죠? 그 계약은 얼마짜리였습니까? 대당 가격 $1,800인 컴퓨터 2,000대였습니다. 360만 달러짜리 계약이었죠. 그 숫자는 시험 생산 숫자였습니다. 병기 참호부의 포대용 컴퓨터였습니다. 우린 그것을 약 4년 전에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이 나오는 바람에 못 쓰게 됐습니다. 누가 그것을 대당 $20를 주고 2,000대를 몽땅 샀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비스는 웃었다. 그것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어쩌면 그걸로... 그는 갑자기 말을 끊었다. 주두는 맥박이 빨라졌다. 상대가 숨을 들이쉬고 놀란 듯한 소리를 질렀다. 아니 잠깐, 원래 우리 단가는 $800였었는데 사용서에 백금 절사를 쓰게 되어 있어서 단가가 $1,800로 올라갔어요. 한 대당 백금이 $1,000어치가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두는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카코프의 가방에서 흰 철사를 집어들어 맥클라렌 책상 위에 놓았다. 이 철사는 백금이야. 맥클라렌이 철사 다발을 집어드는데 카코프가 문을 향해 뛰쳐나갔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호로위츠가 잡으려 했지만 놓치고 말았다. 그가 권총을 뺐을 때는 카코프는 이미 사라지고 난 다음이었다. 카코프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카코프가 도망가면서 내는 소리가 야적장에서 났다. 세 사람이 그를 뒤쫓는데 갑자기 야적장의 조명이 꺼졌다. 주두는 총이 없었다. 그는 어둠 속을 더듬었다. 적당한 철봉이 손에 잡혔다. 그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시내의 불빛이 낮은 구름에 반사되어 야적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맥클라렌을 쫓아서 작업장 뒤쪽으로 갔다. 철망을 기어 오르려는 검은 모습이 보였다. 맥클라렌은 조심해서 겨냥한 뒤에 총을 쐈다. 검은 모습이 여자 소리 같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떨어졌다. 다른 검은 그림자가 작업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호로위치는 작업장 정문으로 향했고 주두와 맥클라렌은 검은 그림자가 들어간 뒷문으로 갔다. 전동 스위치는 어딨지? 맥클라렌이 속삭였다. 입구 바로 안에 있을 거야. 내가 찾아볼게. 불을 켜고는 뒤로 물러서 놈이 총을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는 손가락으로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다. 밝은 불빛에 작업장 한쪽에 있는 커다란 압축기가 보였다. 크레인도 갈고리를 내려뜨린 채 서 있었다. 맥클라렌이 고함쳤다. 어서 나와. 맥클라렌이 총을 들고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맞은편 문에는 호로위츠가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안엔 아무도 없었다. 세 사람은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천장 높은 곳에서 검은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주드가 고함쳤다. 저 위에 있어. 천장에 있는 좁은 통로에 있어. 검은 그림자가 채광창을 향해 좁은 통로를 뛰어갔다. 주드는 놈이 어떻게 하려는지 깨달았다. 채광창을 부수고 지붕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는 속셈이었다. 지붕에서는 철망 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다. 호로이츠가 총을 쐈으나 놈은 계속해서 뛰었다. 놈이 채광창 유리를 깨는 소리가 들렸다. 맥클라렌이 총을 쏘는 것을 보고 주드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지붕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다. 그는 무거운 철봉을 던질 채비를 했다. 검은 그림자가 지붕 끝에서 잠깐 주저했다. 놈이 지붕에서 뛰는 순간에 주드는 철봉을 힘껏 던졌다. 철봉이 공중에 뜬 놈을 맞추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놈은 철망에 떨어졌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졌다. 끄르륵 하고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고 이내 조용해졌다. 맥클라렌이 호치 올리버의 시체 옆에 쭈그리고 앉아 성냥불을 켰다. 공중에서 철봉에 맞아 균형을 잃었나 봐. 맞지 않았더라도 도망치지 못했을 거야. 목이 철조망에 걸려 찢어졌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죽었을 거야. 맥클라렌이 조용히 말했다. 호리호리한 밤백의 데이비스 경감이 주두 앞으로 담뱃갑을 밀었다. 호로이치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맥클라렌은 편안한 자세로 문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데이비스 경감이 말했다. 처음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말해봐 주두. 갑자기 작은 사실들 여러 가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용의자의 범위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밖에 나가서 총을 쏘고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스텔라의 룸메이트는 스텔라가 옛날에 다른 곳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녀가 워싱턴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올리버도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결국 올리버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셈이죠. 그러나 총이 사라지는 바람에 고생을 했습니다. 동기도 눈에 띄지 않았고요. 올리버는 내게 사장과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올리버는 일종의 도박을 한 거죠. 그는 자기가 사장과 다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까 봐 미리 내게 그 얘기를 해서 의심을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는 그 얘기를 너무나 열심히 했고 내가 자기를 때렸을 때도 너무나 내게 좋게 대했습니다. 스텔라는 45구경 권총에 맞았습니다. 범인은 스텔라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탄두에 금을 그어 치명적인 곳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맞을 때 총알이 갈라져서 몸 안에서 커다란 상처를 내게 했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동기는 워싱턴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난 낡은 방법을 썼습니다. 스텔라가 회복되고 있다고 소문을 낸 거죠. 맥클라렌은 도피로를 감시했습니다. 카코프가 도망치려 했고 맥클라렌은 그를 잡았습니다. 난 그가 총을 쏠 수는 없었지만 범인을 도와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압축기 조종사라는데 생각이 미쳤던 거죠. 올리버가 총을 쏘고 작업장에 들어와서 압축기에 권총을 집어넣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코프가 라버리에게 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한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압축기에 권총을 넣는 것을 크레인에 높이 앉아있는 라버리가 보게 할 수는 없었겠죠. 압축기에서 권총은 고철과 섞여 쇠덩이가 됐을 거고요. 일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카코프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코프가 가방을 집에 갖다 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로위츠가 가방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방 내용물을 살펴봤을 때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죠. 올리버와 스텔라 캘로웨이는 국방성 조달 기관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올리버는 전쟁 잉여 물자를 샀는데 사장이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잉여 물자와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난 작업장에 가서 상자에 적힌 계약 번호와 제작 회사를 알아냈습니다. 그때 올리버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스텔라가 다음 날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까봐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리버가 모든 상자를 일일이 열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내용물 전부가 똑같은데 굳이 열어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는 포대에 일일이 철사를 넣고 있었습니다. 카코프의 가방에도 철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물건을 제작한 회사에 전화해서 올리버가 한 상자에 1천 달러나 되는 백금을 빼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결국 새벽에 도망치기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백금을 빼내려 한 거죠. 카코프는 전화 통화 내용을 듣자 모든 게 들통나고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가방에 5천 달러어치의 백금 철사가 있었으니까요. 그는 도망쳐서 올리버에게 사태를 알리고 철망을 넘어 도망치려다가 맥클라렌의 총에 무릎을 맞았고 올리버는 철조망에 목이 찢겨 죽었습니다. 데이비스 경감은 조용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어. 기계 공작과 전자공학의 경험이 있는 민간인이 군수물자 조달기관에 근무하면서 200만 달러어치의 백금이 들은 장비가 못쓰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어쩌면 기구하게도 미스 캘로웨이가 그 내용을 그에게 말했는지도 모르지. 올리버는 국방성에서 퇴직하고 그 물품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고철 회사에 취직했어. 그는 그 물건을 구입할 4만 달러가 없었거든. 미스 캘로웨이의 고향인 루이사 베일에 있는 회사를 선택했다는 게 짓궂은 운명의 장난이지. 어쩌면 미스 캘로웨이로부터 이곳이 살기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일은 더욱 꼬여서 미스 캘로웨이도 고향에 돌아와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게 된 거야. 프레셔가 4만 달러 문제로 크게 떠든 후에 올리버는 미스 캘로웨이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를 바랐겠지. 그런데 그녀는 그 일을 기억했던 거야. 그녀는 올리버에게 그 일을 사장에게 알리라고 하면서 그에게 며칠 시간을 주겠다고 했겠지. 그는 미스 캘로웨이가 자네에게 직접 작업 지시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고 카코프를 매수한 뒤에 그녀를 쏜 거야. 그리고 권총은 압축기에 넣었어. 그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군수품 조달 업무가 워낙 방대해서 아무도 범죄의 동기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주드는 일어서서 담배를 껐다. 잠을 못 자서 머리가 무거웠다. 이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제가 더 필요합니까? 데이비스 경감은 맥클라렌과 호로위치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필요해 주두. 6개월이나 1년쯤 도보를 순찰할 경찰관이 필요해. 그런 다음에도 자네가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면 강력계에서 데려다 쓰겠네. 갑자기 주두는 할 말을 잃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코끝이 찡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목신 소리로 말하고 방에서 나갔다. 아직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브록 씨. 여태껏 잘 버텨왔습니다. 호흡은 약간 안정을 찾았지만. 인턴이 말했다. 주드는 한 손으로 그녀의 땀이 밴 이마로부터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겼다. 그녀의 눈꺼풀이 바르르 떨리더니 이윽고 그녀가 눈을 떴다. 그리고 공허한 눈길로 천장을 바라봤다. 그는 그녀의 귀 가까이 입을 대고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죽으면 안 돼. 당신이 필요해. 그녀가 머리를 보일 듯 말 듯 돌렸다. 그녀의 눈에 그를 알아보는 듯한 기운이 비치다가 눈이 감겼다. 그는 일어서서 의자를 뒤로 밀었다. 인턴이 말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환자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 말을 그녀가 들었으면 좋겠네요. 틀림없이 들었어. 인턴이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전에는 아름다운 분이셨겠습니다. 주드는 인턴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지금도 아름다워. 인턴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주드가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에 바라봤다. 인턴은 그가 말을 할 때 어떤 강렬한 빛이 그의 눈에서 뿜어 나오는 것을 봤다. 그의 걸음걸이는 지쳐서 곧 쓰러질 것 같았다. 그의 모습이 밖에 새벽 속으로 사라지자 인턴은 병실 안을 바라보고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 꼭 살아야겠소. 아가씨가 죽은 후에 저 남자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